팬 여러분들의 주장대로 M2는 써니 기획 것이 아니라 바로 팬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오디션은 팬 여러분들이 직접 뽑는 공개 오디션으로 치를 예정입니다. 팬들의 추천수를 통해 50명을 선발, 그중 전문가 테스트를 통해 최종 8인을 뽑아 인터넷 생방송으로 최종 오디션을 열겠습니다. 8인의 최종 오디션은 M2가 비주얼만이 아니라 실력을 갖춘 진정한 뮤지션이란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 블라인드 오디션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번 오디션에서 뽑힌 4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4명은 팬 여러분들이 뽑은 4명과 함께 M2 주니어로 최종 서바이벌 무대를 벌이게 될 겁니다. 4번의 쇼케이스 무대를 통해 팬 여러분들의 투표로 최종 멤버 4명이 결정될 겁니다. 그 4명이야말로 진정 팬 여러분이 주인인 M2의 제 5기 멤버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아, 한 팀장 진짜 화났구나. 근데 어떻게 해? 그 이미 기자들 앞에서 다 얘기해버렸는데. 좋아요. 대표님 뜻이 정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주니어들 뽑아서 3개월간 해볼게요. 대신 저도 조건 있어요. 3개월 후에도 주니어들 실력이 함량 미달이면 우연이랑 지금 애들로 활동 계속하게 해주세요. 졸업 규정 같은 것도 없애버리고요. 그러지 뭐. 그때 가면 한 팀장 마음대로 해. 서바이벌이라뇨. 지금 우리 데리고 장난하시는 겁니까? 자그마치 7년이에요. 7년을 기다려서 겨우 잡은 기회인데 지금 날 들어 또 엿먹으러 한 거예요? 우리 모두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뽑힌 거 아닌가요? 대표님이랑 팀장님이 뽑아놓고 이제 와서 서바이벌이라뇨. 나한테 또 이럴 순 없어요. 2차 오디션 당장 취소해요. 자신들이 없는 모양이지? 니들 말대로 정정당당하게 뽑혔는데 뭐가 문제야? 이번에도 실력으로 이기면 되지. 여기 와서 따질 만큼 자신 없는 사람은 당장 그만둬. 말릴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4명 아니라 400명을 데려와봐. 다 밟아줄 테니까. Hey yo, one, two, three, four. 이것들은 또 뭐야? 아주 개나 소나 다 올렸구만. 아. 커피 달랬다며? 여기? 한가하신가 봐요. 몸둘 바 모르게 커피 심부름을 다 대신하시고. 곡 쓰고 있었구나? M2 그만둬도 노래는 계속해야죠. 그만두긴 왜 그만둬? 누가 뭐래도 M2는 우연히 너 없인 절대 안 돼. 네가 어떻게 만든 그룹인데. 우연아, 우리 3개월만 참자. 대표님 약속하셨어. 3개월 후에는 니들 활동 연장하는 거 허락하시겠다고. 주니언지 걔들은 어쩌고요? 어차피 걔들 3개월 트레이닝 시켜봤자 무대에 못 올려. 그럼... 그러니까 지금 나랑 허접한 놈들이랑 양다리를 걸치시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됐어요.
당장 그만둘 테니까 그놈들이랑 잘해보라고 하세요. 우연아, 우연아. 네, 안녕하세요. 뭐라니까? 너 M2 되는 거 포기한 거야? 저리 가. 걸리적거려. 야, 권지우. 너 포기한 거냐고. 13살 때부터 M2 하겠다고 따라다닌 녀석인데 그걸 지금 몰라서 물어? 그렇죠? 절대로 포기할 애가 아니죠? 그럼 됐어요. 뭐가 됐는데? 제가 이번 오디션에 지원해놨거든요. 뭘 지원해? M2 2차 오션 됐잖아. 거기에 지우 네 동영상 올렸어. 뭐? 야, 지진현! 괜찮지? 넌 긴장만 안 하면 최고라니까. 이번에 잘할 수 있을 거야. 걱정 마. 이번 오디션 블라인드 오디션이랬잖아. 심사위원 안 보고 해도 되니까 떨 필요 없어. 그래, 이번엔 진짜 잘해볼게. 지난번처럼 바보같이 안 할 거야. 그래, 나도 잘해볼 거야. 네가 뭘 잘해? 아, 너 아직 못 봤구나. 지승현, 네가 이걸 왜 올려? 너 M2가 남자 그룹인 거 몰라? 누가 M2 데리고 나간대? 그럼 장 대표한테 내 실력 보여주려고 나가는 거야. 꼭 최종까지 올라가서 인정받을 거야. 어제랑 거 알면 바로 탈락일 텐데. 야, 이 댓글 안 보이냐? 오빠 멋있어요. 오빠 짱. 혹도 자랑이다. 남자로 보여서. 근데 우리 순위 안에나 둘 수나 있을까? 아, 이렇게 지원자가 많은데. 걱정 마. 들고도 남을 테니까. 가. 우리 추천서 올라간다. 말씀하신 대로 추천 순위 순으로 50명 선발했습니다. 전문가 테스트가 오늘이지? 네. 1시간 후에 시작할 거예요. 괜찮아.
오늘은 승현이 네가 도우는 거 봐. 그래, 나만 보고 하면 돼. 우리 연습하던 대로. 알았지? 알았어. 들어가자. 지금부터 50명 전원이 무반주로 똑같은 노래를 하면 심사위원이 무대에 올라가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래를 듣고 평가해 25명을 선택하고 25명은 그 자리에서 탈락시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그만이라고 외칠 때까지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셔야 해요. 아시겠죠? 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부르실 노래는 바로 이 곡입니다. 오늘도 난 숨 쉬고 있지만 나와 머물던 작은 의자 위에 No clouds and stones Let it rain and hide the flame 같은 모습에 바람이 지나네 Let it rain and hide the flame 너는 떠나면 마치 날 떠나가듯이 우리 손을 흔들면 언젠간 추억에 남겨져 갈 거라고 그리워하면 언젠가 Yeah.